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준비 다 했나요?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 시간 따라서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따라서 말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베드로가 우리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 기억나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모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래요. 오늘 예배 드리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잘라서 붙여놓고 읽을 이 말씀이에요.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미션 시간 통해서 그 응답을 꼭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할까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시대의 재앙이 그치고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해요.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다 함께 묵상의 비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어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 로마에서 해방하는 사람,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도 함께 고백해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을 한 너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기도 했었지요. 으아잇!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런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날 이후로 베드로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포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을 암송하는 날이지요. 어떤 말씀을 암송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따라 쓰고 색칠해 보아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